father said to me, come here and take a lesson from the lovely lemon tree. Don't put your faith in love, my boy, my father said to me, I fear you'll find... 기다리던 예랑상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풀어보는 장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도 아주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데 예. 집세기를 가슴에 목걸이처럼 지금 걸어주신 우리가 예. 화면에서 쭉 봤습니다만은 대단한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예. 원영호 정윤택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영호 할아버님이 집신 만들기로 예, 집신. 인간 문화재. 예, 문화재이십니다. 예. 인간 문화재. 인간 맞아 008입니다. 예, 인간 문화재 008입니다. 오옥선 도영기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남의 별명을 잘 지으신대요. 그죠 할머니? 할머니 제 별명 뭘로 하나 지어주세요. 곰배 같아. 예? 곰. 곰배? 왜요? 응? 튼튼하고 찝찝하고. 예. 신은경 별명은요? 그건 얌전한데. 얌전히? 얌전히. 예? 돼지. 돼지? 잘 먹으니까 돼지. 많이 먹는 돼지. 많이 먹는 돼지. 예, 돼지. 그래요. 자, 돼지 그리고... 먹을 거 많이 가져왔어. 예? 돼지 먹을 거 많이 가져왔어. 많이 왔어. 올해부터 저를 돼지라고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예. 서월예 신인수 할머니 할아버지 예. 아니야 할머니 예. 예. 왜? 아니, 왜? 예, 이제 일어나세요.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서월리 할머니는 예. 92살이십니다. 92세. 예. 그리고 신인수 할머니는 그 맷돌춤의 대가이십니다. 예. 맷돌춤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추시는 분이고. 예. 일단 맷돌춤을 일단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지금. 예. 한번 쳐봐. 네. 맷돌춤. 음악. 음악. 맷돌춤. 예. 제가 허리끈은 제가 잡고 있을게요. 잡아. 자, 음악 주세요. 잡아. 마음이 불안해. 너무 잘 돌아갔죠? 대단한 예 대단한 맷돌이었어요. 대단한 맷돌인데 어휴 신은경 맷돌도 깨돌리네요. 신은경 맷돌은 좀 약할 줄 알았는데 아주 강한 예. 맷돌이었습니다. 아니 미리 보고 저는 배웠으니까요. 아, 좀 전에 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예. 여섯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모셨는데 예. 여기 그 마을의 최고가 이 옥수수라고요. 옥수수요. 예, 옥수수가 참 이거 잘 지는 옥수수.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잡숴봐. 대학교 맛있어요. 야 진짜 맛있네요. 대학 돌려 둘이 먹다가 하나 돌려! 죽어도 먹어 아니 너요 진짜야 아 그래 남자만 믿고 여자는 안 믿는 게 왜 이 여자 불쌍해 다 뜨겠나래 여자는 불쌍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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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좋다 이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하나도 없는 나무. 원래 진짜 내 생일이다 생일이야. 아, 가마타라 사장아. 네. 그때 인삼만 먹었지만 인삼이 이건 어떻게 됐는지. 이거 네. 인삼 박사한테 이제 뭐 가기로나 또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 어. 너야 당나고 박사 이거 좀 선전님 하가라. 예. 그 말이긴 해. 나도 다 보고. 아 그러세요. 이 인삼도 말하면. 아이고 땀빠고. 예. 전부 다 대단한 거. 그래서 나온 인삼입니다. 방송 여러 갈래 루트였어요. 이 인삼이 좋다는 거는. 할머니 이제 그만. 잠풍이야 말이야. 이제 그만 그만. 이 잠풍이야 말이야. 이 제 여향분을 다 빠져주기 때문에 이 삼일도 신기하게 됐습니다. 방송이 죽고 난방이 됐어요. 앞으로 계산. 인삼을 많이 팔아주십시오. 이쁘지? 네. 가만있어봐 내가 먼저 써보고 엉덩춤을 못 써봐 서성도 만나 한번 써봐 괜찮아 야 이때 가져가 놓지? 다 생겨나죠?
음식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거를 쓰고 맥돌춤을 추는데. 예. 이걸 샛나지? 니가 하시나 봐. 아니,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엄마가. 엄마가 큰 달에 죽은 달에 나서 우리 죽은 예, 아 이뻐요. 좋아 죽겠네. 예, 신발 신으시고. 그럼 예. 그러면 인절아가 이건 가져가는 거야. 아니야. 신발을 주셔야 돼. 신발을 주셔. 아 이건 바꿨잖아. 아니야. 너 이거 손해봤냐? 예. 예. 아 큰일 날 뻔했네. 맨날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너도 한 번씩 떠봐라 이거. 예. 얼마나 좋은 거야. 날도 추운데 맨발로 집에 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산 꼭대기. 네, 바로 만세. 당연면 방구님 만세. 아니고요, 아니고요. 산 꼭대기 올라가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만세. 네. 자, 여자는 한 평생 한 남자만을 섬겨야 된다. 네 글자 한자 사자성어. 네. 여자는 한 남자만 섬겨. 네? 부귀영화. 열려. 부귀영화 아니고요. 열려 아니고요. 백년해로. 절개 아니고요. 백년해로. 백년해로 아니고요. 네 글자. 한 남자만 섬겨. 수절. 예? 수절. 수절 두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독수공방. 독수공방 아니고요. 독수공방 아니고. 절개. 절개 아니고요. 자, 뭐라 그럴까요? 아, 모르겠네. 수절. 24세요. 24세요. 자, 나갑니다. 주세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예? 여자와 남자가 예? 만나서 사랑하는 사이를 뭐라고 부르죠? 자, 할머니. 예, 그럼 옥수 할머니 뭐요? 뭐라고 했지? 할머니는 오락실에 오신 것 같아요. 딱. 완전히 저 오락실 같은데요. 네. 돈 100원 듣고 딱 치는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남자 여자 한 쌍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남자 여자 한 쌍. 부부. 한, 예? 부부. 빨리. 네, 할아버지. 바람 피우는 거. 아니고요. 아, 연인이라 연인. 연인이라고 부르죠. 아이고, 그걸 몰랐네. 예. 아이고, 그걸 말랐다 그걸. 할아버지 젊으셨을 때 연인이 있었어요? 연인. 연인. 애인 소리를 연인이라 그러는구나. 예, 있으셨어요 애인이. 아 근데 나 연인 있었는데 야가 빼들었어. 왜요? 왜요? 아 이 아 이놈이 이거 발등을 해버리잖아. 정말요? 어. 아니 나는 좀만 하고 난 크거든. 키가. 전부 다 그때 여자가 키가 좋았대요. 키도 미끈하고 그러니까 날 따르더라고. 오. 그래 연인 염체치 꼭 날 따라다니잖아. 그래도 염체도. 아 그래요. 제일 가슴 아픈 적이 언제였어요? 지금도 그게 한 번가리가 안 풀렸어요. 이게 맺혔다. 누구를 좋아하셨던데요? 할아버지가. 나? 예. 아, 동네 천이에요. 동네 천이야. 같이 다는 동네 천이야. 아 그런데 우리 정윤택 할아버지를 따라갔어요. 그 그래, 처녀가. 따라갔다고. 야가 질질 따라다니는데 예. 지금까지 쬐만한 걸 뭐 좋아하나. 예. 또 빵빵기 또 뭐예요 주먹만 한 게. 예. 그때 내가 뭐라고 좋으니까. 그런 주먹 되게 크다니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내가 뺏었어요. 아 그래요. 네. 큰 식당에서요. 큰 식당에서 목에 나비 넥타이를 두르고 손님의 시중을 드는 남자를 뭐라고 할까요? 제비. 네? 제비. 보이. 네? 이나 봐. 보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이나 봐. 아니고요. 소사. 소사. 소사 아니고요. 신부름꾼. 신부름꾼 아니고요. 웨이터. 정답. 대단했습니다. 아, 이만 나한테 이렇게 막 한번 해봤어. 그렇게만 안 잡으면 이렇게만 막. 얼마 건강 하면 이렇게 따라해야지. 내가 막 죄 있는 사람 춤을 추는 시간. 그래도 한 팀이세요. 네. 혼자 잠자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고 꾸어다 놓은 뭐 같다고 하죠. 네, 할아버지. 머리 짤로. 머리 짤로. 우두머니. 예? 우두머니 아니고요. 우두머니 아니요. 예. 머리 짤로. 보리 짤로 정답. 예. 먹게 먹으면은 이 먹게 되면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풀로요 중국 진시 황제가 평생을 두고 찾아다녔다고. 네? 네? 불렀죠. 정답. 할아버지는 건강하신데 예. 그 뭘 드셔서 건강하세요? 뭐 먹었냐고? 예. 마음. 아무것도 안 먹어도 마음만 넓게 정말 살 받는 거. 그래요. 마음이. 아 마음이라고 봐야 돼. 예.
명필가 한석봉이 이 불 꺼진 가운데 글을 쓰는 동안에요. 어머니는 뭐를 하고 계셨죠, 거기서? 떡 썰었지. 그렇죠, 네. 떡을 썰었죠. 네. 그러면은 한석봉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저런데 이미하고 떡 장사 안 했어? 예? 예? 뭐 떡 장사다 떡밥 안 했어? 떡밥 아닌데요. 떡밥 안 했다고? 예. 내가 봤는데. 못 봤어 그동안? 네, 할아버지. 아, 이따라고 같이 가봐, 거기 있어. 아니, 어려서 한국 땅 몰랐을게요. 한국이 났을 땐 어려서. 어려서 잘 모르셨어. 어려서 못 봤어. 그럼 우리가 벌게 거짓말이군요. 어려서. 네, 그래. 문제는 이상해집니다. 네. 그럼 한석봉은 나중에 무엇이 됐을까요? 네. 선비. 선비인데, 어떤 선비요? 가평군수. 네? 내 고향. 명필. 떡장수. 아, 명필이라고 했어요.